카페수 103페이지, 이제 다음 글에 밑줄 치는 부분은 어법상 틀린 건데, 자, 이글 같은 경우 이제 어법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거 지칭 문제로 나오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딱 지칭이야, 지칭. 그래서 좀 지칭에 신경 쓰면서 이제 독해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온다. Cheryl 하고 또 누가 나왔냐면, The Woman. 이렇게 두 여자가 나왔어. 그래서 Cheryl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 박스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The Woman은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다.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자. Cheryl이 그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자, 그녀는 목격했습니다. 이거 Cheryl이야, Cheryl. 자, Cheryl이 그 여자가 그녀의 쇼핑 카트를 돌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그 여자지. 한 여자가 자기가 쇼핑 카트 이렇게 돌려놓고 있나 봐. 자, 그리고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이거 Cheryl이야, Cheryl이 기억했습니다. 뭔가를. 그녀의 지갑 안에 있는, 그 셔럴 지갑 안에 있는 뭔가를 기억했는데, 그것이 could help her, 그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어떤 그녀? 바로 그 여자, the woman. 그 여자를 도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한 거지. 자, 그래서 그녀는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에게. 여기서 그녀가 셔럴이지. 셔럴이 그녀한테 다가갔습니다. 참고로 approach는 완전 타동사야. 전치사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냥 approach the woma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말했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I couldn't help overhearing. 이거 cannot help ing지? 자, 또는 뭐 cannot help but이 되면 동사 원형 되는 건 알지?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또는 뭐 cannot but 동사 원형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말한 것을, 그 계산원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 I는 당연히 Cheryl, 그 다음에 당신은 바로 그 여자. 그래서 it sounds like. 그것은 들렸어요. 들려요. 뭐처럼 You are going through a really hard time. 당신이 정말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 당장. 자, 여기서 당신은 그 여자야, 그 여자. 그래서 I'm so sorry. 나 너무 안 됐어요. 자, Cheryl이다. I'd like to give you something.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요. 이 당신이 바로 그 여자지. 자, 그리고 그녀는 이 Cheryl은 handed her 그 여자에게 작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카드를 받아가지고 그 카드에 단지 두 단어를 읽었을 때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드 받은 그 여자가 울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그 여자가 카드 받은 she said,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You have no idea. 당신은 모를 거예요. Cheryl, 당신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많은 것을 뜻하는지. 여기서 나는 당연히 그 여자지. 그녀는 약간 놀랐습니다. 이거 누구야? 이거 셔럴이지. 갑자기 카드 줬는데 막 울고 이러니까. 누구의 반응에? 바로 그 여자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자, 해놓고 이거는 사실 분사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해빙이 돼야 되겠지, 해빙. 자, 해빙이 되고 사실 이렇게 분사 구분일 때는 네버리 앞으로 오지. 그래서 결코 이와 같은 것을 이전에,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having done anything, 이와 같은 어떤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Cheryl hadn't anticipated 그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반응? 요거 조심하자, 요거. She might receive 그 Cheryl이 받을지도 모르는 반응. 그러니까 이러한 카드를 줬을 때그 Cheryl 자신이 받을지도 모르는 그 반응을 예측하지를 못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녀는 Cheryl이야. 이거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그 셔럴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반응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was oh my, 어쩌런, would it be okay? 가져오신 조언에 괜찮을까요? 당신에게 허그를 해도, 그러니까 당신 좀 안아줘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이 당신은 그 여자겠지. 자, 그래서 그들이 껴안은 후 그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차에. 여기서 그녀가 누구야? 바로 그 여자야. 그 여자가 그녀의 차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역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카드에 있는 단어는 당신은 중요합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이건 전형적으로 우리가 지칭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네. 그리고 지칭에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특히 요거. 그녀가 받을지도 모른다 했는데, 이 그녀는 바로 셔럴이 받을지도 모르는 그 반응을 그 셔럴이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 요거 명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103페이지 B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